자, 지금 전광판에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전에 화천 KS4가 두 골을 몰아붙였고 후반전 창경 WFC가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지만 화천 KS4가 다시 달아나는 모습, 그리고 곧바로 창경 WFC가 또 한 번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그 주인공은 최진아 선수였습니다. 돌아뛰는 위재은, 나나세 그대로 안쪽 붙여줍니다. 가슴으로 잡아놨습니다. 그리고 최진아 잡아놓고 슛 들어왔습니다. 최진아의 원미슈가 나왔습니다.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최진아입니다. 결국에는 창녕에는 최진아가 있습니다. 자, 나나세가 자 지금 최진아 선수가 카메라를 보고 본인의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동점골이 터졌습니다. 자, 최진아 선수가 결국에는 가슴으로 잡아놓고 골키퍼까지 제쳐내면서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